선생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문장마다 선생님이 뭘 설명을 해줘야 돼. 네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 나에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나라는 표현인데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워크의 뜻이 뭐예요? 걷다니까 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니가 뭐 한다? Can walk.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다시라서 둔지 더즌지 따져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외초 양념시. 그리고 양념시의 규칙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뭐첫 번째 얘기했던 거, 양념시의 첫 번째 규칙은 뭐냐? A 규칙은 외초. 아, 일단 외초.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제일 먼저 내가 순서 말 설명했던 순서대로 하면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된다? 뭐뭐 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비동사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규칙은 원래 모습으로 와야 비동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다시 만약에 그녀가 간다는 뭐야? 그렇지. 그녀가 간다는 시 간다 간다 고우스지. 근데 그녀가 갈 것이다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오, 저 새롭이 아주 막 이를 안 물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래서 뭐조차도 am, is, are조차도 비동사로 바뀐다. 됐습니까? 비동사 필요한 경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 규칙은 묻는 말이나 not을 붙여볼 때 그녀가 안갈 것이라는 양념 뒤에 not을 넣어서 will not, 그리고 줄여서 뭐가 된다? will not 줄였으면 그렇죠. 뭐가 된다? want, she won't go. 그 다음에 묻고 싶다. 그녀가 갈 거니? will she go? 이게 양념시의 규칙이었어요. 양념이 여기에 또 원래는 두가 앞으로 나간다고 여기 이때는 두나 더즈가 앞으로 나갔죠. 근데 양념시 들어오니까 바뀌었어. 두 더즈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양념이 앞으로 나오면 will she go 갈 거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 완성. Your, 그렇죠. Your dog can walk는 누가다야?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어서 이상하게 넣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How long can your dog walk?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써요? My dog.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은 걸을 수 있다. It can walk. 그것은 걸을 수 있니? Can it walk? How long can it walk?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에요. How long can it walk? 오케이. 그랬더니 2시간 걸을 수 있대요. It will walk. For 2 hours. 근데 나는 양념치킨 시켰는데 또 프라이드 치킨 배달 왔네? 나는 간장 양념 시켰는데, 그렇죠? 고추장 양념 해갖고 왔네? 'It will walk'는 걸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이건 걸을 것이다죠. 이번에도 또 선생님이 지적을 했어, 그치?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너, 네가 만약에 나중에 치킨집 사장인데 손님이 간장치킨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고추장 양념해서 갖다 주면 돼?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It can walk for 2 hours. 알겠어요. 선생님이 전번에도 숙제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 저저번에도 하라는데 안 했어. 이번에 꼭 해와.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슨. 안녕하세요. 뭐 대신 왔어요? My dog. 그렇죠. My dog 대신 왔죠. For 2 hours의 뜻은? 2시간 동안. 그러면 2시간 동안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얼마나로 끝납니까? 얼마나? 오래 란 뜻이죠.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란 말이에요? How long. How long. 그럼 얼마나 나이 드는 뭐예요? How old. How old. 그럼 얼마나 뜨거운? How... 뜨거운, 더운 영어로 몰라요? 뭐 매운이란 뜻도 있고 아 핫을 까먹었다 어?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차가운 얼마나 피곤한 얼마나 똑똑한? How... 똑똑한 폰? 똑똑한 폰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 그래요? Genius는 명, 이름씨입니다. How 뒤에 가만 보니까 어떤 씨 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씨? How old? How smart? How hot, how cold. 자, 이 문장을 통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싶으면 묻는 말이 몇 단어로 돼 있다? 두 단어로 돼 있죠. 그동안은 how, when, where, how, 뭐, who, what 이런 거 혼자 앞에 있었어. 근데 이렇게 묻는 말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란 말이에요. 다음 문장에도 나옵니다. 헤,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만들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can make. 오케이. 그래서 양 세 가지 문장 유형 중에 세 번째 양념 씨 들어간 거. 그다음에 비는 필요가 없다 하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문장 완성? 어. Can you make a dog walk for 2 hours? 모르는 단어가 뭐 할 때마다 있어. 이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단어를 다 알고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녹아야 되는 거 연습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단계에서 단어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